심사위원을 전면 교체하셨더군요. 네.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곤란해지실 텐데요. 주제에 맞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이사회에 통보했는데요. 아, 그 이사회 날 늦게 출근하셨던가요? 전날 방철상 지화의 문제 때문에 편찮으셨다고 들었습니다. 허 대표님 실수하시는 거예요. 아무리 그래도 현강의 주인은 우리 시우입니다. 당신이 내 숨통을 조이고 팔다리를 자르면 자를수록 난 더 강해진다는 걸 아셔야지요. 조만간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.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나 절대 당신 그냥 안 둬. 내가 어떻게 할진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.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. 지금 나한테 한 소린가? 협박, 강요, 폭언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상무님 앞에 무릎 꿇리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? 그게 정말 시우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주제넘게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예의도 못 배웠나? 주제는 없는 일이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. 제가 사랑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해 주십시오. 신경 쓸 거 없어요. 점심 뭘로 할까요? 청국장 어때요? 청국장 좋죠. 승주 씨가 아주 좋아하겠는데요.